골드바가 1조 500억 원어치요. 어? 근데 왜 1,500억이라 그랬어? 아니, 그때는 많이 친하질 않아서. 오우야! 아, 예. 정말 섭섭합니다. 너무. 저 사실 변호사님, 직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내 동생? 아니에요. 와, 형이야. 아니, 아이고, 아이고. 그동 얼마나. 큰 오빠. 작은 오빠. 아니, 나. 일단 거처를 좀 옮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, 형님? 아니, 여기 계속 있을 거야. 경비만 두 배로 강화해. 알겠습니다, 형님. 너무 어려 보이지 않게 해. 깔끔하고 강해 보이게. 네, 고객님. 형님, 그 뭐 잡념도 없으실 겸 내일 요 앞에 저랑 사냥 한번 다녀오는 거 어떠십니까? 다음 달까지 허가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. 정원, 오랜만에 그럴까? 아버지 계실 때 나가고 안 나갔지? 예, 형님. 아, 총 가져와야 되는데, 경찰서에서. 아, 제가 내일 김비서한테 갖고 오라고 하겠습니다. 오케이. 다시. 1조 500억이면 이건 국가예산도 아니고 전부 변호사님 건가요? 70%만요. 30%는 아시죠? 조사장님. 이야, 70%면 7,300억. 빈센조가 아니라 빈스루였어. 이제 우린 패밀리니까 오늘부터 이걸 함께 관리하고 지켜야. 함께라면 우리한테도 뭐가 있는 거. 당연하죠. 오. 자세한 분배는 찾아 생각해볼게요. 저 총 한 자루 주세요. 매일 난약수 앞에 지키겠습니다. 이거 미쳤어. 이 미친 거. 야,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. 근데 프라자 분들 계속 저러면 어떡하실 거예요? 일단은 모른 척 해야죠. 모른 척 해야죠. 프라자.